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내용은 뭐예요? 이제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느냐를 봤으니까 세포,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를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의 뭐와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봐줘야죠.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아이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좋아, 됐어. 그 다음에 일단 세포라는 게 뭐야? 세포, 세포라는 게 뭐였어요? 생물을 구성하는 단위. 그치, 구성하는 단위인데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세포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 동물세포. 그치, 그렇게 나온 줄 알았어. 원액세포와 원액세포와 뭐가 있어요? 진핵세포가 있죠. 원액세포와 진핵세포는 들어서 알고 있죠? 어떤 것들? 원액세포는 일단 핵이 있어 없어? 핵이 없어. 없고 세포 소기관이 발달해 있다 안 해 있다? 세포 소기관이 발달해 있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진핵세포는 핵이 있어 없어? 있어. 핵 당연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도 원액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죠. 사람은 원액세포를 가지고 있나요?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나요? 진핵세포. 그치,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좀 더 진화한 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액세포를 가진 생명체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세균 같은 게 원액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액세포를 가진 무리들을 따로 묶어가지고 원액세포계, 얘네 5개 분류 때는 그렇게 했고 지금 3역 분류를 쓰는데, 세균역, 고세균역 같은 경우는 원액세포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진핵생물역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사람이 포함된 동물계가 들어있죠. 원래 이제 이 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누가? 훅이죠, 훅. 훅 아저씨가 코르크 보다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이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연구하다 보니까 비슷한 반구조를 가진다라고 해가지고 세포를 셀이라고 명칭을 했죠. 그렇게 이제 세포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세포를 구별을 해보면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세포로 볼 수가 있더라. 오 디자스. 말랑말랑한 세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이렇게 좀 덩치가 좀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때깐하게 이렇게 너무 크게 그리면 내가 정리할 공간이 부족해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참 이상 소리가 나요. 이렇게 또 한 칸이 더 있어야 되죠. 두 종류의 세포를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떠한 구조를 가지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넓게 퍼진 뭐 이런 놈들도 있고, 이거 세포 핵에 붙어 있는 요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이런 생긴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다른 색깔도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핫도그가 한두 개씩 막 들어 있어요. 핫도그 한 개씩 들어 있고, 이쪽 세포는 좀 특이하게 다른 것도 있네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줄 쳐져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들 점점점 붙어있고, 이게 여기서 붙어있고, 붙어있는 데도 있고 안 붙어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만 붙어있고 이렇게만 떠있죠. 떠있으면서 또 여기는 이상 주머니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주머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대신에 이런 거 찍찍찍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세포의 모양이더라.
특징을 한번 구별을 해줘 봐야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어떤 세포? 이거는 동물의 세포고요. 동물 세포고.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식물 세포입니다.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나 공통으로 이제 뭘 가지고 있냐면 핵이 있어요. 핵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소포츠. 그다음에 자, 골지체. 골지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알갱이, 리보솜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리소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둘러싸고 있는 뭐 있어? 세포, 막이 있죠. 거기에 반해 식물에만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세포벽이라던가 아니면 액포 그리고 여기 있는 연목체 등이 또 식물 세포에만 그리고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딱 봐도 동물 세포는 되게 말랑말랑해 보이고 식물 세포는 좀 딱딱해 보이죠. 벽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몸 세포에 있는 여러 소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핵입니다. 핵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핵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느냐? 핵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물질이 들어있어요. 유전물질인 DNA와 그리고 RNA가 있습니다. 핵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왜 이름이 핵산이냐면 뉴클릭 액시드인데 얘가 산성을 띄고 있어서 그래요. 산성을 띄고 있어서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 핵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핵에는 이 핵막이 있는데 핵에 있는 핵막 막이 있는데 핵막 같은 경우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중막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 세포막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이 막 하나잖아요. 이 막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핵막에는 핵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데 이 핵공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합니다. 왜 그러면 물질이 출입을 해줘야 되느냐? 핵 속에는 DNA가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카피 뜨기 위해서 mRNA가 막 들어오고 RNA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걸 리보솜, 라이보솜도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물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핵공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핵 속에는 뭐가 있냐? 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에서는 뭘 하느냐? 리보솜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핵에 뭐 여기 동그랗게 된 부분이 있어. 여기서 리보솜을 합성을 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 유전물질이 어떤 형태로? 염색사의 형태로 들어있죠. 염색사. 그 다음에 분열할 때는 염색체로 응축이 되더라.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제 세포질로 넘어와서. 세포질로 넘어와서 이제 보자면, 자, 맨 처음에 만나게 되는 게 이제 파랭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일명 핫도그. 일명 핫도그. 뭐 하냐면 얘는 세포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세포 호흡이 그건 뭐예요? 뭘 만드는 거야?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ATP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합성을 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역시 얘도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뭘 가지고 있을까? 자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에 우리가 화학나설 이후에 세포의 공생설이라고 하는, 원래 원핵세포, 서로 다른 원핵세포였는데 원핵세포가 공생을 하면서 더욱더 진핵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설도 우리가 세워보게 된 거죠. 미토콘드리아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식물에만 있는 뭐 엽록체. 엽록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라느냐, 미토콘드리아가 세포고 이화작용을 책임진다면 엽록체는 동화작용, 뭐라느냐, 광합성을 하게 되죠. 빛을 이용해서 물질을 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보단 합성을 하고요. 그 다음 엽록체도 마찬가지로 이중막 구조. 미토콘드리아가 포기성세균으로부터 진화했다라는 가설이 있다면 엽록체는 광합성세균으로부터 진화했다라는 가정이 있고요. 여기는 얘도 자체 DNA를 가지고 있고 자기 알아서 분열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핵분열하고 세포질 분열할 때 이 세포질 내에 종종 떠다니면서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도 자기들 남대로 계속 세포 분열을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세포 내이기 때문에 세포라고 부르지는 않을 뿐이지. 이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리보솜이라는 게 있는데, 리보솜은 뭘 하느냐면 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백질 합성하는 역할을 하고, 리보솜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주재료가 RNA라고 하는 얘가 응축이 돼서 리보솜을 만드는. 리보솜 공장은 어디 있어요? 핵 속에 있죠. 임에서 리보솜이 합성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단백질 합성하는데, 세포질 내에 떠다니는 리보솜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도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세포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넘어가서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소포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포체는 핵 바로 옆에 붙어있는 통로인데, 여기서는 물질의 이동을 합니다. 물질의 이동 및 합성을 관여를 하게 돼요. 핵 속에서 mRNA가 전사를 해왔다면 이 전사된 거는 소포체를 이동을 해서 물질을 합성하는데, 소포체는 크게 두 부분을 나뉘어져.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리보솜이 있고 여기는 리보솜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보솜이 있는 부분은 뭘 합성을 하고, 여기서는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고, 리보솜이 없는 매끈면 소포체에서는 대신 지질을 합성합니다. 그 다음에 소포체 역시도 이제 어떤 물질로 되어 있냐면, 이건 이제 막진화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핵막과 동일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포체도 뭘로 되어 있다?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골지체로 가서 보면, 골지체는 발견한 사람 이름이 골지야, 골지. 그래서 이름이 골지체예요.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골지체, 이거는 물질 운반을 관여하는데, 물질 운반을 시킬 때 골지체에서 이 막성도 이렇게 나와요. 둘러싸 분비소낭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물질 운반 분비소낭이라는 걸 만들어요. 골체는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옮길 물질들을 넣어놓고, 이 막성분이 이제 인지질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세포막에 닿으면 뿅 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 이게 뿅 하고 둘러싸서 골체가 합쳐지고, 이런 내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리보솜에서, 여기 이제 핵 속에서 이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과정을 보자면, 핵에서
RNA가 따오잖아. 그럼 이게 어디로 가? 소포체로 이동을 해. 소포체에 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이게 어디로? 골지체로 가서 분비소낭에 묶여가지고 몸밖으로 뿅! 아니 몸밖이 아니라 세포막으로 이제 뿅! 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첫 번째 이제 리소좀이라는 게 있어요. 리소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분비 소낭에 있는 물질로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 폭탄이죠. 폭탄. 그러니까 왜 골지체에서 이렇게 분비 소낭을 이렇게 감싸주냐면 얘 풀어주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위벽 상피세포에서 뭘 만들어요? 내부에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펩신이라는 수거해서 만들거든. 물론 이게 비활성화 상태, 펩시노제 형태로 분비가 되긴 하지만 이거 만약에 세포에 닿아버리고 세포 녹여버리겠지. 폭탄들이 들어있어. 분명히 싸놓는 거. 얘 터지면 안 돼. 조심히 이렇게 운반하는 거지. 안 싸두면 언제 어디 가서 누굴 터뜨릴지 몰라. 일종의 감금장치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 물질 분해에 관여하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중심립이 있어요. 중심립이 있는데 중심립은 뭐하냐면 이거는 뭐 형성해? 방추사를 형성해. 중심립은 이제 방추사가 언제? 세포 분열 시 세포 분열할 때 이제 쓰이는 거죠. 그다음 중심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얘는 이제 미세소관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미세소관 다발로 되어 있어요. 미세소관이 뭐냐면 이게 얇은 관 같은 건데 우리가 이 세포를 딱 봤을 때 이게 단면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항상 서 있잖아. 그럼 세포 내 세포 속이 이 세포 내 물질들 같은 경우 중력에서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야 되지. 다르게 가라앉아 있을까? 핵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게 단면이라 그렇지. 뭐 이렇게 붙잡아놓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얘네들이 잘 매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뭐지? 보드게임 중에서 그 원숭이 이렇게 막대기 뽑는 그거 있죠. 그렇듯이 미세소관이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어. 얘네들이 걸려있습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미세소관들이 뭉쳐있는 게 중심이. 방수사 만들어가지고 동원체를 쫙 뽑아 당기죠.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식물에만 있는 액포. 액포는 뭘 하냐면 이제 이건 노폐물을 저장해요. 노폐물을 저장해요. 그래서 오래된 세포일수록 액포가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크더라. 그 다음에 세포 벽이 있어. 세포벽. 세포벽은 주성분이 뭐예요? 셀룰로스입니다. 식물은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물은 뼈가 없죠. 그러니까 세포벽이 뭘 해? 골격의 역할을 대신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무 껍데기 되게 딱딱하잖아. 셀룰로스가 많아서 그래요. 셀룰로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별 필요 없는. 그러니까 모양 유지에 이제 관여하는 게 이러한 부분들이다. 근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뭉쳐서 뭘 만들고 있더라? 세포를 만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 하나 빠졌네. 중요한 걸 빼먹었네. 자, 세포막. 세포막을 안 했죠. 세포막은 뭐로 돼 있어? 인지질 이중층. 플러스 막 단백질로 돼 있죠. 특히 이제 세포 같은 경우 이제 선택적 투과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려 있잖아요. 이 사이에 이제 보시면 막 단백질들이 닿여 있어. 여기 이제 자기 수용체들이 있는데 어떤 물질이 여기 이제 딱 신호 전달물질이 딱 닿으면 막 단백질을 통과시키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항원항체 반응 뭐 이런 거 배울 텐데 거기서 항원항체로 작용하는
얘가 항원에 따라 인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 수용체 있어요. 수용체. 수용체 종류에 따라서 이 자식은 우리 편, 적의 편 고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구성되어 있고 특히 있는 막단백질은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 다녀요. 이러한 막단백질이 마치 바다의 부위와는 떠다니는 배처럼 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운동성을 가진 거예요. 모자이크 막 구조라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유동성, 모자이크, 막 구조. 됐죠? 이러한 내용이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갑니다. 지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어? 다 썼나요? 네. 아, 다행이네. 순간 지워버려. 되게 필기가 빠른데? 혹시 반에서 서기를 맡고 있다고?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거 아닌데 과학 시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트를 해요. 아 그래? 아 과학 시간에? 네. 아 그렇구나. 나는 과학 시간에 절대 필기를 안 하는 사람이야. 아 수입할까? 아 정말 그럼 할 수 없지. 자, 마지막 생물 제위 보상 단계. 자, 생물체는 어떠한 구성 단계를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체는 뭘로 되어 있어? 기본 구조가 세포죠, 세포.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고?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고,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뭐가 된다? 개체가 되더라. 이렇게 되고, 특이점을 하나 본다면,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과 기관 사이에 뭐가 있고, 이제 식물은 조직, 개가 있고, 동물은 기관과 개체 사이에 뭐가 있고, 그렇지. 동물은 기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만 잘 체크해주면 되죠. 각각의 역할을 본다면 세포 같은 경우는 뭐야?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였고 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일 세포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세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뭐냐? 여러 조직의 모임이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개체는 이제 그것들 다 합한 게 하나의 개체. 이때부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생명체다라고 이야기하죠. 개체부터를 우리는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이제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 먼저 볼 건 동물의 구성 단계. 동물의 구성 단계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간단해. 그냥 여기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만 잘 보면 돼요. 그냥 쭉 나열이에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다 이런 내용이라서 솔직히 이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이제 외우는 게 좀 필요한 그런 난 과학이 암기는 생각 암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뭐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응용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쭉 풀어줍니다. 동물에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뭐가 있어? 그치 일단은 세포가 있어요. 세포. 세포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 세포가 뭐가 돼? 조직이 돼요. 근데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조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조직은 우리가 표피 조직이라고 했어요. 상피 조직, 상피 조직. 상피 조직. 두 번째는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육 조직. 근육 조직. 네 번째는 결합 조직. 자, 먼저 상피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제일 겉부분. 가장 겉부분. 그치. 겉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피부이고요. 그리고 우리 내장기관 같은 경우도, 아, 이렇게 보면, 입천정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다 뭐예요? 상피, 상피. 우리 내장에 있는 겉, 껍데기도 다 상피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경조직은 기본 단위가 뭐예요? 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의 다발로 이루어진 신경조직이고요. 특히 신경조직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세포 분열을 할 때 좀 배우겠지만 G제록이라는 걸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래서 신경조직은 끊어지면서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신경은 잘 보호해 주셔야 돼요. 뇌세포가 마탱이 가기 시작하면 치매 알츠하임 이런 거잖아. 알츠하임을 늦출 수는 있으나 치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주워가면 돼. 답도 안, 답도 없어. 그냥 근육 조직은 기본 구성이 근섬유. 근섬유라는 걸 구성이 돼요. 근데 무수히 많세 보이시. 근육 다발이 근섬유라고 하는 게 쭉 이게 연결이 돼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근육을 이루고 있는데, 근육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과 내 의지대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린 그거를 수의근과 불수의근이라고. 수의 같은 경우 내 의지대로 움직이면 가능합니다. 어떤 거냐면 골격근. 골격근 같은 경우는 수의근이. 이거는 가로무늬근이라고 그래가지고 힘이 좀 세. 대신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는 근육입니다. 불수의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장근. 얘는 힘이 좀 약해. 민무늬근이라고 하는데 힘은 약하지만 내구성이 강합니다. 지구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골격근 같은 힘이 세. 근데 체액대 같은 거 한번 하면 온몸에 쑤시잖아. 골격근의 특성 때문에 짧고 강해. 얘는 정말 가늘고 오래가. 내장. 근데 우리 몸에서 힘도 세야 되는데 영구성도 가지는 근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어디? 심장. 이거는 힘 세야지. 내장은 지금 힘할 생각 없으면 압력을 안 줄 거 아니야. 온몸을 피를 돌려야 되니까. 근데 또 지치면 안 돼. 심장 멈추면 생명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근이 따로 이제 구별이 되지. 심장근도 힘 세야 얘도 가동되긴다. 물론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따로 구별해서 심장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결합조직은 나머지 빈 공간 채워주는 거, 혈액이라던가 뼈라던가 연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이런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이제 뭘 만들어? 기관을 구성을 해요. 하나의 기관을 만들고 나면 이 기관들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한 모임을 가집니다. 어떤 모임을 가지느냐? 기관계를 만들게 되죠. 기관계가 있는데 우리 몸뚱아리에는 다양한 기관계들이 있는데 어차피 생명과 원에 거의 다 나와. 뭐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계 배우고요. 고등에는 안 나오지만 중등 때 배웠던 생식계, 정소난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단원 가면 이제 이 네 개를 배워요. 그리고 그 뒤에 뭐 배우냐면 신경계 배워. 그리고 내분비계 배웁니다. 내분비계가 어디예요? 호르몬.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면역계. 방어작용할 때 이제 나올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게 뭐예요? 생명과학에 다루고 있는 파트예요. 이게 이제 좀 더 전문성을 띄어서 우대를 간다거나 아니 인체에 대해서 인체 해부학을 해본다. 뭐 골격, 근골격계 이런 것도 배우고 근육, 근육의 각자의 이름. 우리 기껏 알아봤자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게 다잖아. 근데 근육 이름이 뭐 수십 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수십 가지. 의대 책 본 적 있어? 막 이렇게 다리 하나 딱 놓고 뭐 수백 개가 막 선이 막 뻗어 있어. 정말 간호대 의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포기했어. 무시무시한 사람. 그리고 이 기관계가 뭐였어? 이제 뭘 만든다? 이게 이제 개체를 구성하다 라는 거죠. 이게 뭐다? 동물의 구성 단계. 정리해놓으면 참 별거 없어. 대신 이 파트에서 기억해야 될 건 그림을 잘 눈에 익혀놔야 돼. 그림을 좀 잘 익혀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 막 봤는데 막 처음 보는 그림이 이러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 때려 맞출 수 있겠지. 한계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기관 구성할 때는 조직이 여러 조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 우리가 이제 위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 위죠, 위. 위를 확대해서 보면은 위관이 어떻게 돼 있어? 맨 위에 뭐 있고? 위벽, 상피 세포들로 이루어진 상피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근육 쪽이 있어요. 이 근육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 밑에 이제 뭐 있어? 신경 조직이 또 있어. 빈 공간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빈 공간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빈 공간은 이제 누가? 결합 조직에 이렇게 안하는 걸 채우고 있는 거야. 혈액도 흐르고 있어. 네 개 다 있죠. 그래서 위가 뻣뻣뻣 움직이는 거지. 이러한 내용들이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식물로 갑니다. 식물의 구성 단계. 우리가 이제 동물이다 보니까 식물에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져요. 식물도 이제 나름의 구성 단계를 가지고 있지. 일단 먼저 식물도 역시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가 모여서 뭘 만들어? 조직을 만들죠. 근데 이제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조직이 이렇게 네 개밖에 없잖아요. 네 개 나눠지는데, 식물은 일단 여기서 두 개가 먼저 쪼개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열 조직이 있어, 분열 조직. 세포 분열 전문, 세포 분열 전문, 또 그 다음 연구조직, 연구조직. 한번 만들어두면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분열 조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 뿌리에 있어요. 생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줄기에 있습니다. 형성층이요. 그래서 생장점에서는 주로 뭐하냐면 길이 생장이라는 거예요. 길이 생장. 형성층은 길이 생장과 동시에 부피 생장입니다. 이 형성층이 부피 생장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부피 생장 하다가 쉬었다가 하는 그게 나무 잘라보면 뭘로 나타나? 나이테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옆으로 굵어지는 부피 생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연구조직은 총 이제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근데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연구조직도 원래는 뭐였다? 분열조직이었다라는 거지. 나이테로 쫙 만들어. 끝에는 어때? 연구조직이지만 원래는 얘는 분열을 했으니까 만들어져 있었겠지. 이제 어떻게 됐냐? 첫 번째는 유조직, 유조직. 그 다음은 통도조직. 말 그대로 통로조직. 그 다음에 기계조직. 그 다음에 포피조직. 또 어떤 인강에서 이걸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라. 유통기한을 표시해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통기표. 내가 어느 날 인간의 고급표도 봤는데 거기서 막 얘기를 하시길래 괜찮은 것 같아서 가끔
끌어서 쓰고 있어요. 자, 유조직은 특징적인 것만 볼게요. 유조직은 어떤 거냐면 얘네 뭐가 많냐면 엽록체가 많아. 그럼 뭐 잘하겠어? 당연히 광합성 엄청 잘하겠지. 광합성 잘하겠죠? 여기 되고. 그 다음 통로조직은 말 그대로 통로입니다. 통로. 뭐 있겠어? 물관이나 체관 같은 거. 이러면 이제 통로조직에 속할 거고. 기계조직은 여기는 뭐가 좀 많냐면 셀룰로스의 함량이 많아. 튼튼하겠지. 보통 이제 딱딱한 부분들은 다 기계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피 조직은 여기는 진짜 어디냐면 말 그대로 표피. 여기 지금 식물은 뭘로 되어 있어? 표피 조직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동물은 아까 뭐였어? 상피 조직으로 되어 있죠. 둘은 무슨 차이일까요? 표피와 상피의 차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뭔 차이가 있을까? 그냥 단지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기 위함일까요? 여기서의 표피는 겉표자입니다. 식물에서 안쪽에 드러내는 부분이 있나요? 다 둘러싸여야지 식물. 다 그냥 껍데기잖아. 근데 사람은 아 하면 속살을 볼 수 있죠. 이런 차이예요. 식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못 보잖아. 여기는 말 그대로 표피인 거고 저기는 안쪽 기관에 있는 겉부분을 다 포함하게 되는 상피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조직들이 모였어. 그럼 식물은 조직이 모여서 뭘 만든다? 조직계. 그치. 조직계를 만듭니다. 식물의 조직계는 크게 세 가지. 식물의 조직계는 크게 세 가지. 뭐가 있냐면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그리고 기본 조직계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표피 조직은 말 그대로 이제 겉표자. 겉껍데기 플러스 입 같은 경우는 표피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공변세포라는 게 있잖아요. 기공 만드는. 여기 엽록체 들어있잖아요. 이 유조직 일부가 여기 포함이 돼. 여기는 표피 조직과 유조직 일부가 포함이 돼서 표피 조직계를 만들고 관다발 조직계는 말 그대로 관다발인데 물관체와 통도 조직의 줄기는 형성층이 포함이 돼. 그다음 기본 조직계 유조직과 기계 조직이 기본 조직계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파리 어떤 식물의 잎을 예로 든다면 일단 겉껍데기 뭐 있고 표피 조직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중에 이제 여기 공변세포를 만들고 있는 유조직을 기공을 형성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잎 윗면에는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조직이 촘촘하게 있고요. 아래쪽은 좀 헐렁헐렁하게 있습니다. 빛이 많이 안 들어오거든. 해면 조직이 있죠. 그리고 물관과 체관이 구성이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밑에. 이제 절반. 물관과 체관이 이렇게 묶여 있는. 뭐 있어요? 관다발 조직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더라. 그래서 양 끝에 여기가 뭐고? 기본 조직계로. 아니, 기본 조직계 아니다. 미안해요. 표피 조직계.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애매한 거죠. 조직계라는 걸 따로 뒀죠. 그 조직계가 모이면 이제 뭐가 돼? 드디어 기관을 만듭니다. 식물의 기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식물은 참 두 가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 여기도 두 가지, 세 가지 됐군요. 크게는 우리가 영양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또한 생식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어요. 영양기관은 이제 주로 영양분을 저장하는 쪽, 이동과 저장을 담당을 하는데, 영양기관은 어디가 있느냐? 뿌리, 잎, 줄기가 있지. 생식기관은 꽃과 열매, 즉 종자가 있습니다. 씨죠, 씨. 이렇게 구분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무성생식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정리했냐면 영양생식이라는 걸 정리했어. 뭐가죠? 뿌리나 잎이나 줄기가 번식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랑 똑같은 거 만들 때, 품종 유지할 때 썼던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쓰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이게 비유를 하자면 내가 내 팔을 다 잘라, 내 팔을 썰어다가 그냥 땅속에 심어놨어. 나중에 이제 몇 주 지난 후에 내 몸뚱아리 하나 만들어 쳐고 나오면 그동안 나도 여기서 팔을 자라고 있고 복제를 시켜버리는 거지. 동물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동물은 이게 안 돼요. 식물만 가능합니다. 진짜 동물이 이게 가능했으면 플라나리아 이런 건 가능하지만, 플라나리아는 쪼개면 두 개 만들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동물은 그게 안 돼요. 만약에 진짜 그게 가능하면 내 몸이 반을 썰어가지고 두 개 다 만들어. 얼마나 좋아. 내 몸뚱아리가 세 개였다면 하나는 차고 하나 놀, 한 명만 일하면 되는데. 물론 일한 놈이 욕 뒤지게 하겠지만 그런 거죠. 식물은 이해가 됩니다. 거기 만약에 이제 생식기관, 말 그대로 이제 종자를 만드는데 영양번식과 생식기관으로 이제 번식하는 건 이제 염색 섞어주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식물에서 재밌는 건 동물은 생식기관이 따로 구분이 돼 있죠. 애초에 이제 사람 몸통에 정소난소라는 게 딱 구분이 돼 있잖아. 근데 식물은 그런 게 없어요. 너는 생식기관이다 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어떤 조건 충족이 되면 어떤 세포 중에 하나가 너는 생식세포가 되어라고 게시를 딱 받아 뿅 갔습니다. 갑자기 생식기관이 딱 변신 딱.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광 조건이나 온도 조건에서 이게 충족이 되는데, 배추 같은 경우에 이제 무나 배추는 5월이 지나면 이제 꽃이 펴요. 낮이 길어지면서 장일식물이라서 낮이 길어지면 꽃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거든. 그 전에 조건 충족 안 시키면 여기 계속 이파리만 계속 만들어. 그다음 이제 조건 충족이 되면 어느 일순간에 세포가 딱 꽃대로 딱 쭉 올라오는 거야. 이런 게 좀 동물과 식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된다? 개체가 되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이나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더라 라는 건 똑같은데 약간의 이런 구성적인 차이들이 있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라는 걸 쭉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로써 1단원이 마무리가 되었고, 원래 숙제는 항상 개념 확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라 라고 항상 내주는데, 1단원이 끝난 시점이라 뒤에 보면 대단한 신념도 있고요, 뒤에 수능 실전도 있어요. 당장 내일 모레 써버려야 되는데 2만 문제를 다 풀면 머리 터져나가겠지. 못해도 최소 문제가 50문제 넘을 거야. 참 풀만 하겠죠. 참 풀만 하겠지. 다음 시간에 2단원 적을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문제 개념 확인은 한번 꼭 풀어보세요. 내용 정리해서 개념 확인 풀어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내일 모레 2단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배웠던 똑같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또 가는 거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다시 얘기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했던 건 똑같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단지 조금씩 추가적인 내용들